지난 5월 동물농장에 소개됐던 충격적인 사건. 사라진 강아지들. 목줄을 끊고 누군가 개들을 데려갔다. 연이어 발견된 끔찍한 사체까지. 범인은 뜻밖의 백부였다. 아주 숙련된 사냥꾼이. 개라고 하긴 너무 섬찟합니다. 진짜 충격. 동종의 개를 잔인하게 해친 백부. 녀석의 몸에는 예사롭지 않은 심각한 상처가 곳곳에 나 있었다. 투견의 목적으로 활용된 개가 아닙니까? 백구는 다름 아닌 투견 농장에서 탈출한 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방송 후 투견을 근절시켜달라는 요청이 쏟아졌지만 막상 그 현장을 잡기란 쉽지 않았는데. 그리고 몇 달 후 도착한 한 통의 제보. 그것은 바로 투견 현장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조심스레 제보자를 만나기로 한 제작진. 하지만 제보자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좀 두려우실 수도 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전화가 걸려왔다. 예. 그 위치는 어딘가요? 경기하는 데가. 위치가 경남 남지요. 경남 남지요? 예예. 남지 어딘가요? 아, 정확한 위치는 아직 결정한 게 없으니까 제가 가면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투견이 열리는 장소만 알려주겠다는 것. 일단 근처에서 다시 제보자의 연락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연락 왔습니다. 다시 문자를 보내온 제보자. 투견 장소를 알려준 것인데 시내와 한참이나 떨어져 사람이 찾아가기조차 힘든 산속. 그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한참을 달려 목적지에 다다르자 갑자기 차량들이 많아졌다. 한밤중 깊은 산속을 찾아 몰려오는 차량들. 주차가 힘들 정도로 산길은 차량으로 붐볐는데 이 아밤에 저게 다 보이네요. 자세히 보니 차들이 주차된 한쪽 옆에선 사람들 무리가 눈에 띄었다. 아예 간이식당을 차려놓고 음식을 파는 사람들. 한밤중 산속은 마치 시내 한복판처럼 활기를 띠고 있었다. 금세 한쪽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조심스레 다가가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링 안에서 눈에 띈 것 바로 개 한 마리. 투견이 시작되는 것인지 사람들이 물려들고 다른 개가 안으로 들어가자 두 마리는 곧 사나운 본성을 드러냈다. 남자가 걷는 건 돈이었다. 보통 한 게임당 6천만 원 가량 합니다. 한 게임당 한 판에 무려 1천만 원이 오갔다는 것. 곧이어 경기가 시작됐다. 진돗개들의 싸움. 맹렬히 공격을 이어가던 녀석들은 그만 키까지 보고 말았다. 열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었는데. 괜찮아 괜찮아 간다 간다 그렇지. 그렇게 싸움이 끝이 났나 싶은데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 미리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 보통 상실에서 죽습니다. 평소 유대감하게 있기 때문에 서로 인맥감이 때문에 잘 안 잡아가잖아요. 지역 단속반과 유대 관계가 있어 정보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기막힌 얘기였다. 그런데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잠시 후 다시 더 깊은 산속으로 향하고 있었다. 자리가 몇 개 있나 봐요.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라가 봤는데 도착한 곳은 뜻밖에도 또 다른 투견장이었다. 이번엔 더 많은 인파가 몰렸다. 줄 잡아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다시 링이 세워졌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한쪽 펜스 안에선 벌써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판은 투견으로 유명한 핏불 테리어가 맞붙은 경기. 싸움은 더 격렬히 이어졌다. 큰 돌이 걸리는 만큼 흥분한 듯한 사람들. 투견을 위해 만들어진 종이에요. 한쪽 개가 우세하게 싸움을 끌어가자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사람들에게서 돈을 걷기 시작했다. 경기 중 판세에 따라 배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경기 중에서 배팅을 할 수 있나 봐요. 치열하게 싸우는 녀석들. 그 승패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잠시 후 지친 한 마리가 아예 드러누워 버렸지만 아까와는 달리 이번 경기는 어째 쉽사리 끝나질 않는다. 피플은 쉽게 봐서 끝보기 끝까지 싸우면 죽을 때까지. 그래서 피플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경기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 링 위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녀석들. 생사에 가는 길에서 그야말로 살기 위해 죽도록 싸워야 하는 것이다. 그거 말려야 되니 이미 끝난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링 위에 오른 투견들의 처절한 운명이었다. 아, 심하네요.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제보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비밀리에 투견들을 훈련시키는 농장을 안내해주겠다고 했는데 약속했던 대로 모든 것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주시고 이미 가는 길에 촬영도 하시면 안 되고 잡아 있으니까 얼굴 가릴 테니까 단 제작진은 농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아무런 관여도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취재진이 농장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촬영도 제한된 상황. 그렇게 한참을 달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런데 농장은 보이지 않고 또다시 외진 길을 걸어 올라갔는데 주변이 공사장이네요. 민가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외딴 곳에 농장은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안에선 제법 덩치가 큰 개들이 속속 눈에 띄었다. 이 가운데서도 몇 번의 승리 전적을 가진 개들의 몸값은 수천만 원을 호가할 정도라는데. 아, 그래요? 하긴 한 판에 철저하게 싸우기 위해 길러지고 훈련돼 왔다는 녀석들. 그래서일까 몸 곳곳은 상처투성이었고 성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빨에 찍힌 자국이죠. 누구 하나 목숨을 잃을 때까지 물어뜯고 싸운 전투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오로지 살기 위해 영문도 모른 채 동족을 잔인하게 물어 죽여야만 하는 기막힌 운명의 투견들. 그 가혹한 현실 앞에서 녀석들은 무기력하게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또 한 녀석은 얼굴에 뭔가가 잔뜩 묻어 있는데. 이 동생은 뭐예요? 크게 다쳐도 연고를 바르는 게 전부. 약 발라주고 또 그런데 싸우게 더 하고. 놀라운 모습이 눈에 띄었다. 온몸에 힘이 빠진 듯 맥없이 누워있는 개 한 마리. 잔뜩 뜯긴 얼굴부터 상처가 심각한 다리까지 온몸이 만신창이었다. 아유, 세상에. 얼마 전 투견장에서 처절하게 패배했다는 녀석은 움직일 힘조차 없는 것인지 심하게 떨고만 있었는데. 에너지 소비가 됐어요. 늦어도 일주일 안에 거의 죽습니다. 그러니까 피플 같은 경우는 한 번 챙기면 영원히 못 씁니다. 영원히. 영원히 못 쓰면 도신탕집으로 바로 직행을 하겠죠. 싸움에서 치면 가차없이 폐기 처분된다는 투견들. 농장 사람들의 주먹구구식 치료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 셈이다. 이 주사기 왜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다쳐도 동물병원에 가는 일은 없다는 것. 그런데 그때 한 녀석을 어디론가 데려가는 남자. 하기 싫다고 막. 녀석은 자리에서 버텨보지만 결국 러닝머신 위에 얽매지고 말았다.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훈련이라는데 너무 빠르잖아요. 너무 경사졌어. 매일 반복된다는 고된 훈련. 다음에 쓸 경기를 위해 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게 경사가 될 수 있으니까 뛰어야 되는군. 가뜩이나 힘들어 보이는 녀석을 계속해서 총체로 자극하며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하는 남자. 넘어지면 얼굴 깨질 거 아니야 또. 한참이나 시간이 흘러도 훈련은 끝나질 않고 지친 녀석은 마지막 사력을 다해 런닝머신 위를 달리고 있었다. 기계 위에 걸려있는 목줄 때문에 이대로 멈출 수도 없는 상황.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발걸음을 떼어보지만 점점 힘이 빠지는가 싶더니 결국 주저앉고 말았다. 목이 앉을 수가 없어. 목이 졸리죠. 목에 걸린 줄이 숨을 죄어오는데 다시 힘겹게 발을 움직여보았어. 그렇게 혹독한 훈련은 계속되고 한참 후에야 남자는 다가가 목줄을 풀어주었다. 매일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견뎌야 하는 녀석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 그 자체인 듯 했다. 아이고. 고된 훈련 후에는 단지 물 한 모금이 주어질 뿐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농장에 갇혀 녀석들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있었다. 힘든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닭머리가 전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녀석들은 매일 극도의 긴장 속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만하시죠. 네. 지금만큼 찍었잖아. 이제 그만하시죠. 갑시다. 그만하시죠. 예, 나갑시다. 이제. 기막힌 현실이지만 약속대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 뭐 빙산의 일각이겠죠. 게다가 현행법상 학대에 가까운 훈련이나 임의로 개들을 치려는 행위 없이 처벌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단순히 그냥 목줄을 매서 훈련시킨다고 하는 거를 현행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좀 애매모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물리적 고통이나 심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 행위라고 동물학대로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 학대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학대로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형편없는 음식을 제공했을 경우 외국 같은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한국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에 대해 주사놓고 약을 준다고 해도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극단적인 예로 자기 소유의 개를 죽여놓고도 자가 치료의 가정이라고 주장할 경우 동물보호법상의 학대 행위 조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죽인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현실입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는 닭싸움을 국가적 도박으로 간주, 강한 단속을 한다. 한편 미국에선 유명 풋볼스타가 투견으로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투견 반대 시민운동이 불같이 일어났고 이후 미국 여러 주에서는 투견장을 구경하는 것은 물론 투견용 개를 소유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률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투견이 처벌을 받긴 하지만 투견에 대한 단속은 미비하기만 하다. 처벌 또한 미약한데 때문에 하루빨리 관련법을 개정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물이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하면서 그걸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는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의 검투장과 같은 그런 것을 이 문명화된 20세기에 21세기에서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투견을 방지할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법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법칙 집행 당국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죽음의 링 위에서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을 투견들.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희생되는 소중한 생명. 잔인한 현장에서 계속되는 이 위험한 도박을 이제는 끝내야만 한다.